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과 먼저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살피시고 또 멀리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갖가지 소식들이 있지만 또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한 소식은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져서 백신도 많이 맞고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고 더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나가 이렇게 모두가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위축될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그것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몫은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처음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속히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를 먼저 지키셔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들, 기도회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며,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잔잔하게 읊조리며 또한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살리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선포해 주실 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 주의 품에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스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경배하며 멸류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
하나,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만 인도하시고 주님께서만 왕 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음성에 올바로 쫓아가는 그렇게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며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풍산되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로 걱정거리를 삼고 우리들의 삶을 빼앗길까 조마조마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를 지키시기를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오니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주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세밀한 음성으로 나가오시며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진 것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마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구하오니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여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두방당하는 그런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소망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가 온전히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기 전에 먼저 슬픔 당한 가정의 소식을 전합니다. 고 김길중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성준 성도님 12월 8일 워싱턴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안장 예식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0시 30분이고요. 연동동산에서 우리 오후 12시에 안장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분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2장 4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제일 꺼려하는 패턴입니다. 웬만해서는 설교 시간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꺼릴 이유가 없죠. 너무나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그 의미를 살리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영혼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네. 아멘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정말로 아주 열정적인 동의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떨까요? 우리 오늘 방금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연동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생각납니다. 참새, 네, 하시네요. 오리. 네, 이런 패턴으로 이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종종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잊지 말고 그 말대로 한번 해보자고, 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요즘 너무나 감사한 게요, 찬양의 자리가 참 은혜로워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찬양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할렐루야, 이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걸 정말 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도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분주해지죠? 우리 정말 열심히 찬양해보기 위해서 우리 찬양단의 음악의 힘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요, 제가 할렐루야 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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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여러분이 이런 퍼포먼스에 함께 하셔야 하는, 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 이런 시대를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짤을 보는 시대. 이쪽인가요? 네, 짤을 보는 시대. 예, 짤이라는 용어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짤방. 네, 짤방, 아유, 전혀 안 보이네요. 제가 네, 국어사전에서 한번 캡처해봤는데요. 짤방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짤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사진, 그림, 아니면 짧은 이렇게 동영상, 클립 같은 것. 네, 그것을 보는 세대인 거죠. 기승전결, 이야기의 어떤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것, 아, 이 시대에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1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보는 것, 이 시대에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그냥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그 그림이나 사진 한 장, 아니면 동영상, 짧은 동영상, 예, 그것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확실히 예전보다 깊이는 없습니다. 예, 얕아졌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제가 할렐루야, 아멘, 이 의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아,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이야기해도 너무 진부한 얘기한다고 그렇게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그저 우리 지금 한 것처럼 음악에 힘입어서 감정이 고양되어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찬양하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들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필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소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풍조, 이런 트렌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모두
그런 문화의 트렌드에 맞게 그 컨텐츠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아, 너무 저급한 문화야 등 돌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보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뛰어드신 것처럼 우리를 통한 복음 또한 세상으로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짤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 그 설교의 제목을 캐내어 가져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Explorer Church. 요즘 예능 프로 중에서요, 패널의 일상생활을 그리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뮤지컬 음악 감독의 일상을 그리는 그 장면 중에서 자신이 출강하는 그 학교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오디션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 Explore Him, Explore Her 뮤지컬 그 오디션장에서 서로 공유하는 그 말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이 오디션을 보는 이 배우들 자신의 실력을 뽐내야 하죠. 근데 그 실력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 그 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을 탐험하고 싶다, 탐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는 거죠. 호기심과 흥미를 줘야 하는 자리가 오디션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원래 노래였습니다. 제가 계속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았다면 아마 이 장면에서 아 역시 나도 매력을 가져야지, 그 매력을 품어내야지, 그런 생각에 멈춰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 되어서도 역시 액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액터 하는 일하고 비슷하게 여기고 있었다면 아, 나 자신을 비싸게 보여서 매력 있게 보여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물론 요즘 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이목집중입니다. 이목집중. 아, 이 목사에게 좀 집중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가치를 높여 보이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 대신 열방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번이라도 더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목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제 그 개인적인 욕심에 머물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좀 목사가 되어가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이라는 오디션 앞에 서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교회의 5대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재생산, 창조 섭리입니다. 생명의 재생산을 해낼 때 내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에 우리 교회된 개인에게 아주 필요한 열매가 전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살아남기도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 탄식이 결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것만 잘 간직하려고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가 내민 손을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목 집중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골머리를 썩어서라도 교회가 그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실력이죠. 오디션에 참여하는 배우들도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실력이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다면 결코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알맹이가 있어야 합니다. 베이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실력, 그 알맹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감격, 기쁨, 감사, 이것이 교회의 참된 힘일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사역,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금요기도회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이 하는 금요기도회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교회의 행사를 위해서, 또 각 지체의 가정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각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불러드리고요, 찬양을 틀어드려요. 그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제가 보면 그 작은 프레임 안에 정확하게 채워져 있는 그 얼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그날 바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마무리 기도 하시는 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한 문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느 날인가 환우를 위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주님, 이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생명, 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병원이죠. 아픈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요즘 시즌2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하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살았어요.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행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간호하던 엄마가 이식수술 받을 수 있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살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는 거 중요합니다. 가장 고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구원이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이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나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끝이 있는 제한된 인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진리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자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생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력입니다. 알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우뚝 서게 하는 키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첫 문장에 등장합니다. 교회의 알맹이 그 교회의 실력을 더욱 실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제대로 반응한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션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2주 전에 우리 사랑하는 오한빛 전사님이 그 많은 미션들을 또박또박 아주 정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절인 47절, 거기에 아주 집중해야 할 만한 것, 그 한 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의 실력, 알맹이를 확실하게 그 베이스로 정확하게 자리 잡게 하는 것, 어떤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찬양할 때 복음의 기쁨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실수로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것, 그래서 돌같이 된 내 마음을 다시금 놀라게 하는 그 감격, 찬양할 때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혹 그 뜨거웠던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 혹시 멀어지셨습니까? 돌같이 되셨습니까? 입술에 찬양이 떠나간 것은 아닐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든 것이 있어서, 힘든 적이 있어서 정말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찬양을 한번 부르는데요, 정말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 나를 보 아멘. 찬양하니까 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위해서 물과 피 모두 다 쏟으시면서 날 살리신 예수님, 그 사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노라,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찬양하면, 그래서 날 살리신 예수님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1000번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한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2000년간 전수된 변하지 않는 복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데요, 이것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생짜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나는데 생짜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예짜도 모르는 사람들은 1000번을 들어도 모를 얘기거든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있거든요. 익스플로 처치, 익스플로 처치. 무사람들이 탐험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탐구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시선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 천국 불순지옥 그렇게 선포하면 될까요? 물론 이렇게 예수쟁이들 욕먹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단하다고 높여드려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받을 사람 생각하지 않고 선물 준비하는 거 제일 쉽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당장 좋은 거 그냥 드리밀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전도를 내가 해야 하는 숙제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그 사명은 일을 해치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아야죠. 오늘 본문에서 정말 방점을 찍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칭송을 받을 수 있게 했을까? 안타깝게도 본문에서는 그 원인을 콕 집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근거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2000년이 지난 시대가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칭송받을 것, 우리 시대의 칭송받을 것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전 시대와 지금과 코로나 후가 문화가 확 바뀔 거라고 하는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선교도 선교지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우리도 진정 성령의 충만으로 이 세상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은 따로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답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세상의 트렌드? 그 방식에서 찾는 것 아니라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세상이 아무리 가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착한 행실, 그것으로 선한, 세상의 선한 상식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 상식을 이끌어야 합니다. 아, 저들을 보니까 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들의 행실을 보니까 정말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칭송받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행할 진정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매력은, 그 가능성은 착한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행실. 그렇다면 이 행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악물고 열심히 몸부림치면 우리에게 빛이 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체 발광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 그분 온전히 바라볼 때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 나게 하시는 그분의 힘만이 사랑하는 행실, 착한 행실이 가능하게 합니다. 어느 날 회개, 그 시간 뜨겁게 기도해서 어떻게 거듭났다고 해서 뿅 하고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죄인입니다. 정말 더러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그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보면서도, 그렇게 3년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매한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을 인내로 키워가시면서 결국에는 채찍맞고 신문당하면서 골고다 언덕 오르고 십자가에 처참히 매달려서 머리에는 가시멸 유관, 손발에는 녹슨 못, 옆구리에는 창자국,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신,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그분 바라볼 때, 그런 처절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실패하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천번을 용서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착한 행실 그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연습과 연습 속에서, 실전 속에서 우리 사랑이 성장할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익스플로 처지, 아, 저들에게 뭐가 있구나, 탐험하게 할 겁니다. 탐구하게 할 겁니다. 지난주간에 20대 청년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요즘 함께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영광이죠. 근데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저에게 영광스러웠는지, 자신들과 같은 20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의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얘기하면 꼰대가 될 텐데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어로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서 한참 고민하다가, 인생은 연습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알아듣겠대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달래요. 미안하지만 내 영어 실력이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나중에 영어 실력 많이 키우면 내가 다시 설명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습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 속에서 우리의 실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세상으로 향하는 손이 있어야 하고 그 손은 익스플로 처치, 교회를 탐험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런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드러나게 하는 거, 전하는 거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뭐라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세워나가는 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1,000번 불러보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 나게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살리려 주신 그분의 십자가, 그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신 그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 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익스플로어 처치 외칠 수 있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돌 같은 마음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아버지 그 뜨거운 열정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여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을, 아버지 선한 상식을 선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 선한, 아버지 정말 착한 행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죄인 된 나를 다시 한번 의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착한 행실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훈련되어지며 연습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실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며 영향력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거울이, 그 빛의
공동체가 우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투영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연동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는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이끄는 걸 보게 하시며 그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열매를 나누는 귀한 주의 전사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일어나며 전진하는 것을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필요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금 이 주의 전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회복하는 나를 살리신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 나게 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되는 그 영성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이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꾼으로 묶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 연동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루시는 그 역사의 힘이 금이라. 의뢰가 부른 역사하는 힘이 금이야. 아버지 것을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몸을 다해서 온맘을 다해서 찬양하며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렇게 증거해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 더불어 이 지구촌을 향해 주님 공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놓고 이 시절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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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호소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아픈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셔서 아버지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만군의 주 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지구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이상 칭송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칭송은커녕 조롱과 조소 아니 그것도 아닌 한숨과 탄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럴 때 교회를 탐험하고 싶다, 탐구하고 싶다라는 말을 기대하는 것 너무 허황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칭송받기 위해 하나님 찬미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칭송이 나를 높이는 것 아니고 생명의 재생산 위에서 칭송받기 원합니다. 그 칭송, 그 매력, 그 호기심, 흥미의 근원, 나를 살리려 자기 목숨 버리신, 몰과 피 모두 더러운 죄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 주심 감사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모습이 세상을 향한 손내밈 되게 하시고, 그 손과 주님과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세상의 칭송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한 분, 그분이 예수, 그분이 우리 모두의 구주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연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말씀 앉아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 말씀하여 주셨고 새로운 결단을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신뢰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는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이 함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